안녕하세요. 1화 영상 나오고 나서 좀 뵙네요. 네, 원래 낚시하는 거였는데 낚시 약수 잡혔어요. 힘 확 났어요 지금. 아이콘 TV가 빵꾸내갔고요. 아, 저희가 빵꾸냈어요? 네, 저는 갔죠. 아, 그래요? 네. 여기 지금 헬스장인데 아무리 바빠도 운동을 항상 맨날 해요. 아침마다. 오늘은 이제 형이 시간 나갖고 민욱이 형인데요. 보여주세요. 왜? 좋으니까. 제 걸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이게요, 각이 있잖아요. 전 각이 없어요. 뽀샵 해줘야 돼요. 쇼미더머니 하면서 제가 살이 많이 빠졌어요. 막 2주 안에 막 10kg 빠져갖고 근육도 빠지고 지방도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그냥 엉망돼갖고 좀 빨리 끝나기로 좀 바라는 것도 있었어요. 개인명을 보고 하시는 건가요? 네, 네. 전산 조회를 하다가 확인한 결과 3개월 동안 출석률이 제일 높은 내용 1등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남자들 보면 운동도 많이 하지만 멸치 같은 남자도 누구 말하는지 알아요. 블랙넛 맞죠? 그 형도 데리고 오고 싶은데 그는 홍대에 살아요. 너무 멀어서 언제 한번 데리고 온다 그랬어요. 내가 너 이긴다. 단점이 있는 거겠죠? 블랙넛이라는 매력. 당연하죠. 몸 큰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몸이 크면 좋아야 되는데 저처럼 그냥 크면 다 단점이에요. 이제 운동 마쳤으니까 씻고 옷 갈아입고 서울 외대로 가서 축제. 절만 안 되는데 안 추워. 은근히 추운데요. 운동하고 나오니까 괜찮아요. 원래 이렇게 더럽지 않아요. 되게 깨끗해요. 마음도 깨끗하고. 저는 원래 씻고 집에 가는데 오늘 공연 시간 때문에. 네. 여기 목욕탕 네, 씻고 올 거예요. 때 좀 메고 오랜만에. 원래 저런 사람 아니에요. 와, 사람 진짜 많아요.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 멀지 않은데 차만 밀릴 것 같아서. 근데 가자마자 바로 올라가야 되겠다 지금. 나는 시작하는 게 찬송가 노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한 개 듣고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연습 시작해요. 지금 외대 왔는데요. 지금 잠깐 가서 인사나 하죠. 죄송하다고 늦었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한 마음이 큰데 그 정도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오늘 만족한 무대를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난리 날 거예요 지금. 예예예예. 팬들이든 관객이든 대중이든 이게 저한테 되게 소중해요. 중요해요. 제가 5년 전만 해도 녹음하면서 이거 누가 들어줄까라는 고민하면서 살았는데 여기에서 이런 많은 분들 앞에서 무대를 쓸 수 있다는 게 진짜 신기하면서도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3년만 내게 허락해줘.